자, 저희가 네. 커피 주문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. 너무 많이 했어요. 좀 칠판에 정리를 해서 네.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우리 드링크 커피는 다 알아요, 그죠? 네. I drink coffee 알아요. 근데 제가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네. 나 커피 안 마셔 그러면 I am not drink coffee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. 많아요. I am not drink. 맞아요. 진짜 많아. 그렇죠? 이거가 약간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되냐면은 그 4-3 하면 12, 3-5 15. 거의 자판기처럼 나와요. 그냥 자판기.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냐? 할 수 있거든요. 너무 일상적인 대화니까 근데 사실. 솔직히 좀 창피하지만 I am not drink coffee 진짜 많아요. 그리고 I was not drink coffee도 많아요. 저도 그런 나 커피 안 마셨어. 그럼 I was not. I was not 그리고 drink. 그 원래 뜻은 뭐예요? 그렇게 하면 I was not 커피 나는... 하는 게 말이 없어요. 네? 아니, 그런 말이 그냥 헛떡 한글로 같은 거예요. 나는 드링크 커피가 아니었다. 헛떡 같은 거야. 헛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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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식들을 마치 약간 구구단처럼 싹 다 익숙하게 해놓으면은 단어만 바뀌면 되는데 이거를 대충 하고 넘어가. 맞아.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 덧셈, 뺄셈, 곱셈, 나눗셈이 그 조합의 방식이라고 보면 그걸 대충 하고 넘어가고. 덧셈 뺄셈 헷갈리고 있는 상태에서 함수를 놓고 수학을 언젠간 될 거다 이거를 나가서 계속 하다 보면 될 거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항상 쓰는 단어들을 정리해서 완전히 마스터하자. 그리고 두 번째는 단어의 조합들이 1의 헷갈림도 없는 상태로 만들자. 나 약간 게임처럼 생각하면 좀 편하겠네요. 네, 이거 게임처럼. 그렇죠? 쇼미더머니 이런 것처럼 그거 치트키처럼. 네. 쇼미더 스타크래프트요? 아, 너무 멋있겠죠. 쇼미더머니로 다 들어가는 문장이에요. 여기 보면. 그러니까. 근데 난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사칙연산은 정도는 알아야겠다라는 맞아. 다짐이 성인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. 사칙연산이 반사적으로 되는 정도까지는 해놓고 그 정도는 나오면 사실 해외도 갈 수 있고 진짜 가벼웠었어? 이렇게 외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. 이 시간을 중학교 때 선생님이 나한테 충분히 그러니까. 주셨더라면 진짜 이렇게 외웠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렇게 몬스터가 되진 않을 텐데 이 시간을 이거를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야 되는구나 그렇네. 여기에 그러니까 기본을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 풀기 급급한 영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성인들의 가장 스트레스이자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 영어의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딱 나온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다른 거 사실 저 단어는 어차피 선생님 바로 놓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맞아요. 맞아요. 그죠? 계속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네. 그러니까 저 정도를 했다 했었다 안 했다 안 먹었다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선생님 말대로 이제야 알겠네요 선생님.